정말 저는 완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찐 후기 보면 이렇게 오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뭐야 뭐야 너네들 지금 청담샵까지 진출했어? 일단 써보면 다른 돈은 안 모았어. 너무 촉촉해. 와 얘 진짜 좋구나.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6월 덥다더 진짜 덥죠? 다들 피신하세요. 어디로? 올리브 영으로요. 예! 여러분 얼마 전 6월 올리브 영 세일 때 다들 세일템 많이 장만을 했나요? 제가 꾸준히 올영 VVIP 추천템도 올리기도 하고 우리 몰랑이분들한테 진짜 알찬 템들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는 구매했는데 막상 잘 쓰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저 영업당해서 구매 했는데 약간 후회해요 라고 하는 후회템이랑 추천템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영상과는 조금 더 반대로 이것만큼은 진짜 실패 노노노다 완전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진짜 확신의 송아랑템을 추천해 보려고 해요. 그것도 어디서? 바로 올리브 영에서.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확신의 송아랑템부터 제가 최근에 발견한 뭔가 신박템 그리고 신상템까지도 빠르게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간단한 리뷰까지 또 남겨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확신의 송아랑템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이것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리브영 매장에서 제 얼굴이 쫙 걸려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까지 야 올리브영에서 너 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제가 무려 10개월 동안 땀 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기초 아이템입니다. 뭔지 약간 눈치채신 우리 몰랑이분들 있죠? 넘버즈인과 제가 영혼 쓱싹쓱싹 갈아서 만든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인데요. 예! 올리브영에서 요즘 진짜 인기 급부상을 하면서 탑을 찍고 있다고 해요. 미백뿐만 아니라 잡티, 흔적까지도 올인원으로 케어할 수 있는 앰플을 찾고 싶다면 저는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이요. 피부에 뭐 나고 들어가면 흔적 다 남기죠. 그런 흔적뿐만 아니라 자외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오는 모든 흔적은 다 우리 피부에 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이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은 이런 흔적을 싹 지워주길 바라는 염원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백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있는 모든 흔적에도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실제 임상을 통해서 입증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이 한 병으로 약간 새로운 신세계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제가 구매를 한 제품 그리고 구매하면서 얘도 같이 구매했어요. 얘는 글루타치온 C 흔적 필름 패드인데 이 필름 패드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168% 정도 업됐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앰플 쓰고 싶은데 나는 앰플의 시너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름패드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고 이 필름패드는 일시 품절이 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 제가 런칭을 하고 난 이후로 올영에서 소비자분들의 찐 간증이 넘쳐 흐르더라고요. 일단 필름패드랑 앰플 2주 동안 사용한 찐 후기예요. 저 트러블 있고 되게 동시에 케어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용을 해보니까 따가움이랑 자극이 느껴지지 않아서 민감 피부가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나서는 붉은 자국의 개수와 크기까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우리 몰랑이 분도 있었고요. 진짜 찐 후기 보면 이렇게 오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대박이다. 이렇게 진짜 리얼 후기를 볼 수가 있고요. 약간 붉은 흔적에도 효과를 보셨나 봐요. 안에 진정 성분인 판테놀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진정에도 효과를 같이 본 것 같고요. 수부지인 몰랑이 분도 후기를 남겨줬어요. 시험 기간 때문에 잠을 5시간 잤는데 꿀잠 잔 것처럼 모공에 늘어짐이 없고 푹 잔 것 같은 피부 같았어요. 라는 후기도 있었고요. 비포 애프터 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 그리고 이것도 비포 애프터 우와 진짜 신기하죠? 후기를 읽어봤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찐으로 효과를 많이 느끼고 찐 간증 리뷰를 많이 남겨준 것 같아서 아 괜히 또 뿌듯하네. 근데 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듬뿍 넣었고 안에 월결 추출물을 60% 처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피부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민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끔 진짜 집중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안에 판테놀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이거 써보시면 정말 나는 민감해요, 피부 아무거나 못 써요라고 하는 몰랑인 분들 너무나도 잘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저는 완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만들어서 물론 약간 사심 담아서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써보는 사람들마다 찐 간증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몰랑이 분들도 써보고 피부가 뭔가 이렇게 반질반질 깨끗하고 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런칭 때 어떤 몰랑이 분들이 아 이거 글루타치온 함량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몰랑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루타치온의 단독 함량을 확 높여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 글루타치온 함량만 높게 되면 그 꿉꿉한 계란 약간 쉰내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료의 향까지 잡으면서 함량까지 잡기가 진짜 어렵다 보니까 향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글루타치온 함량을 조금 더 줄이고 나서라도 원료의 향은 잡자. 그리고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이랑 같이 쓰면 또 좋은 시너지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님과 그리고 넘버즈인과 저랑 엄청난 고민 끝에 아 이거는 뭔가 단독 함량만을 높여 자랑을 하기보다는 그 성분들을 조금 더 배합을 해가지고 민감한 분들도 순하게 쓸 수 있는 미백 항산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약간 복합적인 고민을 많이 해서 탄생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애정도 많이 묻어나기도 하고 후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나는 피부가 아무거나 못 쓰는데 이거는 진짜 잘 맞았어요 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지금 공병이거든요. 보면 한 병을 다 사용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병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딱 한 병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아지면서 흔적 고민까지도 같이 케어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아 나 올영 세일 놓쳤는데 이거 조금 탐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브랜드 위크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 10% 정도의 할인을 더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하려고 하니까 품절돼가지고 온라인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부가 칙칙해서 색소침착, 피부톤, 기미, 주근깨 등등 뭔가 복합적인 흔적이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필름패드 아치에 붙여주고 머리를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앰플 같이 쓰면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진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이왕 사용을 해볼 거면 같이 써주는 거 완전 추천. 제가 이 앰플도 구매를 했잖아요. 이 앰플 안에 필름패드가 샘플로 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 일단 경험을 해보고 괜찮으면 본품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 하지만 진짜 진심인 거 아죠? 필름패드가 난리 나기 때문에 앰플이랑 필름패드랑 같이 구매하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다음 제품도 소개를 해볼게요. 얘도 제가 꾸준히 구매를 하는 제품이고 거의 공병이 나와가지고 하나 더 소개를 해보자면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꿈나나 메이크업 샵에 방문을 했어요. 그 꿈나나가 저한테는 좀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 꿈나나 메이크업 샵에서 요 토너를 베이스로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야 역시 넘버즈인 너네들 지금 청담샵까지 진출했어? 라는 마음에 또 신나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메이크업 스태프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진짜 이걸로 기초 케어 해주면 화장이 정말 잘 먹는다고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토너 리뉴얼 전부터 썼어요 라고 자랑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약간 스태프분이 너무 제 귀에 빨릴 것 같아가지고 참아가지고 혼자 그냥 맞아 저거 진짜 좋지 맞아 맞아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피부더라도 이 토너로 찹찹찹찹찹찹 두드려주면 화장이 기똥차게 잘 먹는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몰랑이 분들 일단 써보면 다른 토너 못 써. 그 정도로 진짜 좋고요. 이것도 또 잘 씁니다. 이제는 짧게만 소개할게요. 일소의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인데 저는 정말 잘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제 코에서는 블랙헤드 피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예전에는 이 코에 있는 블랙헤드가 진짜 많아가지고 항상 고민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 남동생이 직업군인이라서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코팩을 해줬는데 잠자고 있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진짜 싹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와 얘 진짜 좋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아직 얘를 못 써봤다 라고 한다면 제발 써주세요. 진짜 좋아요. 블랙헤드가 고민이다? 한 번만 써보세요. 이거랑 같이 나온 세럼도 좋은데 일단 얘 먼저 써보기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 헤어 제품도 두 개를 소개를 해볼까 봐요. 제가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 진짜 잘 쓰는 거 알죠? 저 한 병 공병이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보이시죠?
안에 없는 거 텅텅 비었어요. 제가 이걸 잘 쓰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유리숍님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헤어플러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얘는 씻어내진 않는 노워시, 그리고 뿌리는 그냥 가벼운 워터 트리트먼트인데 써보면 떡지지 않는다, 향도 진짜 기깔나다, 그리고 가성비 갑이다. 세일하면 한 10,000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 다 해봐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 정말 괜찮아요. 제가 머릿결이 진짜 손상이 많이 됐던 사람으로서 클리닉도 받아보고 끊어져가지고 붙임머리를 2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많은 트리트먼트, 수많은 에센스, 오일 다 써봤는데 가성비 갑이에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 보니까 팍팍 쓰기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비싸면 팍팍 쓰기 어려운데 얘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팍팍 쓰기 너무 좋아. 정말 찐 단백질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서 꼭 한번 써보시길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괜찮아요. 소내추럴의 파우더 프로 올데이 세팅 헤어 픽서인데 저희가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약간 정착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앞머리를 급발진해가지고 좀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앞머리를 자르면 이 앞머리가 이렇게 막 고정되지 않고 이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앞머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워터리한 헤어 스프레이다 보니까 뿌려주고 살짝 굳는 그 사이에 손질만 해주세요. 이게 앞머리 고정된 거 보이시죠? 아, 잘 안 움직여.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아이돌분들이 대부분 쓰는 게 가스 스프레이가 아니라 워터 스프레이거든요. 얘는 워터 스프레이라서 쓰면 붙는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휴대성이 진짜 좋다라는 거? 다른 전문가 제품들은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 어려운데 얘는 휴대용으로 쓰기 딱 좋은 80ml. 그래서 저는 올영에서 한번 구매해보고서는 이거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 그리고 휴대성도 좋다라는 생각에 짠짠짠짠 보이시죠? 볼륨감 살아나는 거. 요즘에는 완전 소내추럴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있어요. 얘는 쌍바의 립 오일이거든요. 제가 겨울쯤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정말 정말 잘 썼고 아침, 밤 상관없이 정말 잘 쓰는 제품이에요. 립밤을 바르자니 조금 부족하고 립 오일을 쓰자니 너무 유분감이 많이 돌고 기름기가 지는 느낌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이거 쌍바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비스커스를 구매를 했는데 써보고 나서는 입술의 볼륨감도 살려주면 약간 붉은기도 살짝 돌고 사용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도 입술에 끈적이 없이 너무 촉촉해. 그래서 제가 써보고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얘는 진짜 내가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공병 하나가 나올 정도로 진짜 잘 썼고 올리브영 가면 비교적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입술에 세로주름 많거나 입술에 주름 끼임이 많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립 오일로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저는 써보고 나서는 각질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그냥 닦아내고 난 다음에 틴트를 발랐을 때도 너무 촉촉하게 느껴져서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쯤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상 제품 중에서는 요 어뮤즈를 구매를 해봤어요. 어뮤즈의 아이 컬러 팔레트에 1호 원 복숭아 그리고 2호의 쿨 장미인데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요 제품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를 조금 섞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아이섀도우 팔레트 약간 이것저것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쏙 와닿는 제품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딱 상세 페이지 볼 때부터 얘는 내가 좀 잘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요즘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벌써 조금 사용감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군데군데 너무 그냥 글리터감이 강하거나 파스락파스락 거리면서 가루날림 심한 쉬머 펄이 아니라 약간 수분감이 느껴지는 쉬머펄이고 딱 달라붙는 제형감이에요. 그리고 약간 센스가 하나 더 돋보이는 게 여기는 좀 듀얼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9가지 섀도우 팔레트지만 11가지의 컬러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블러셔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복숭아도 구매를 했고 쿨도 구매를 했는데 쿨이 조금 더 약간 뮤트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쿨로 빠지지 않고 약간 미지근한 쿨 느낌? 약간
약간 웜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라서 완전 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뮤트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쿨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딥한 컬러는 아이라인 풀어주기에도 괜찮아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물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진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제품들 그리고 완전 정착한 속 아랑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